탈신성인 민 변호사. 아,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고. 안녕하세요. 네. 탈신성인 민 변호사에서 변호사님 옆에 앉아 있는 개그우먼 김경아입니다. 민규초 변호사입니다. 살다가 신중하지 못한 성인들을 위한 마음 따뜻한 우리 동네 곰 아저씨, 기다리 아저씨 변호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사연이 정말 이만큼 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이 사실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아, 첫 번째 사연부터 저는 지금 손이 떨려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혼자 모든 일을 책임지기엔 억울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4월 중순쯤 연락하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저희 집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관계를 가지게 된 것도 저희 집에서였어요. 치킨을 시켜먹고 쉬던 중 스킨십 진도를 많이 나가게 됐고요. 그날 제가 하지 말라고 했으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통에 결국 끝까지 진도를 나갔고요. 사정은 받게도 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강압적이었지만 저는 마음이 남아있었던 터라 연락을 더 이어갔는데요. 그 후로 한 번 더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잘 이어지지 않고 그 남자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을 접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락을 끊은 후 생리를 하지 않아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두 줄이 나오더라고요. 상대는 그 남자뿐이라 일단 연락을 했는데요. 제 임신 사실을 알리니 4시간 동안 답이 없더라고요. 화가 난 제가 알아서 지울 테니 돈이라도 달라고 말하자 저를 돈 뜯어내는 사람 취급하면서 욕을 하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저 혼자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화가 난다 진짜. 그러시죠. 이미 일 저질러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 이거 이 남자는 잠수를 탔고. 사람들 간의 관계는 스스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될 때 이제 법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 법부터 먼저 가는 거는 제가 볼 땐 바람직하지 않고 일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예, 사연자께서는 네.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고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이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게 뭔지 몇 가지인지 문구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 그래요? 네. 뭐가 들어오시던가요? 그 아까 사연에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으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통에 결국 끝까지 진도를 나갔다. 그날 있었던 일은 강압적이었다. 그날 사연이 저한테는 일단 법률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성관계를 가질 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거 불능케 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성관계를 한 것이 너무 말이 어렵죠. 그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이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 네. 힘으로 밀어붙이는 통이라는 게 그만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 마! 뭔가 키스를 하려고 한다거나 할 때 하지 마! 이렇게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스를 했다? 근데 이거는 강압은 아니에요. 폭행도 아니에요. 그냥 말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남자의 얼굴을 가로막았는데 남자가 여자의 손을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잡았다. 그리고 나서 강압적으로 키스를 했다. 남자가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데 여자가 바지를 못 내리게 손을 잡았다. 땅바닥에 눌러놓고 억지로? 바지를 벗겼다. 이건 강압이에요. 이거 자체가 폭행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소송이라는 거는 증명의 문제예요. 증명. 다른 뭐 사진 증거라든가 녹음 증거가 없어도 사람의 말 자체가 증거예요. 남자가 또 어떻게 얘기할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자 말대로 여자가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잡고 성관계를 했다. 10중 8구는 남자나 아마 다른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겠죠. 남자 말도 증거고 여자 말도 증거예요. 어느 쪽 증거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느냐 판단을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하시게 될 텐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싫어도 분위기상 하지마 야 나가 이러면서 할 그 분위기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애매한데 문제는 내가 초대했고 그리고 연락을 이어갔어. 또 한 번 잠자리를 더 가줬어요. 이 여자의 억울함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굉장히 내가 볼 땐 법률적으로 마인드가 굉장히 뛰어나세요. 근데 검사나 판사님 보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은 너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연스럽게 같이 밥도 먹었고 더 잠자리를 가졌다. 이 여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검사님이나 판사님도 그 말을 쉽게 배척하기가 어려워요. 상황에 따라서 남자 입장에서는 꽃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너도 막 그래놓고서는. 근데 이게 또 남녀 간의 성관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킨십을 하고 스킨십 이후에 성관계까지 가는 과정을 쭉 생각해 보면은 너무 쉽게 상대방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좀 약간 좀 엔티하게 나오다가 그래 하자. 무슨 계약서 쓰듯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자르듯이 할 수가 없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디까지가 강제고 어디까지가 강제가 아닌지 실제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여성분은 아 참 이게 아 됐다 이 남자는 이제 연락도 잘 안 되고 마음을 접고 연락을 끊었는데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남자 입장에서는 잠수를 타버렸고 나중에 내 애가 아니다라고 잡아댈 수도 있는 문제고 윤리적을 다 떠나서 낙태를 한다 그럼 이 비용이나 나중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가능한 측면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낙태는 뭐 이렇게 범죄 피해로 인한 원하지 않는 임신 같은 경우는 그거는 가능해요. 그리고 낙태하는 과정에서 DNA 검사 같은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친자가 누군지 친부가 누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가능해요. 물론 자발적으로 돈을 주면 좋은데 이런 건 가지고 소송하기는 참 애매한 소송이긴 한데 피해를 변상받아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네. 소송이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해요. 그리고 네. 가능하지만 네.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인정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건이 잘 해결되고 마음을 잘 좀 추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도 있어요. 혼전 관계를 할 때는 네. 반드시 피임에 대한 부분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네.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굉장히 민감한 사연이에요. 그렇죠.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2월에 제대하는 군인입니다. 최근 N번방 아동 청소년 성범죄 문제가 화두에 오르면서 관련 내용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어떤 기사를 보니 PC나 휴대전화의 영상을 다운받은 흔적이 남아있다면 아청물 소지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호기심에 2월 달에 아청물을 구매한 적이 있거든요. 구매 후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삭제를 했는데요. 잘못된 행동이란 걸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었고 지금은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N번방 기사를 본 후 집에 경찰이 오진 않을까, 헌병에 넘어가진 않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혹시 제가 아청물을 구매했다는 게 걸린다면 심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게 저도 알기로는 이거를 구매만 했다, 소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구매를 확실히 한번 했어요. 네. 바로 삭제를 하긴 했지만 처벌이 될까요? 사연만으로는 처벌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모든 범죄는 고의하고 객관적인 거하고 결합돼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다운로드 받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받기 전에 그 해당 영상물이 어떤 영상물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제목 자체가 무슨 초딩 뭐와 뭐뭐뭐뭐 이런 알았지, 식으로 분명히 안 거지. 다운로드 받았다. 이거는 알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 거죠. 저 사실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 네. 이 굉장히 압축 파일로 된 경우도 있어요. 아, R집으로 해서 나중에 풀어서 이렇게 해요? 그럼 막 한 막 그 10개, 20개가 압축돼 있으면은 사실 그게 무슨 파일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 저장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이 저장이 되지만 네. 주관적으로는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런 고의는 없었다. 고의가 네. 없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청물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구매는 했지만 지금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없어. 지금 내 PC에는 없어. 다 알면서 네. 구매도 했고 네. 그것을 다운받아서 갖고 있었으면 그 자체로서 기수에 이른다고 해요. 살인 미수도 있고 기수도 있지 않습니까? 살인 미수라는 거는 죽이려고 했지만, 했는데 네. 죽이려는 시도는 있었는데 죽이지 못한 경우가 미수고 네. 죽으면은 그냥 기수예요. 이 사람은 만약에 자기 말대로 아청물인 줄 알고 다 다운로드까지 받았으면 지운 거는
양형의 참자가 사유에 불과한 거야. 이미 죄는 죄다. 죄는 되는 거야, 죄는. 아. 나를 좀 선택해 주시지. 난 다 보지도 않았다. 뭐 이런 거는 양형의 소지가 그렇죠. 있는 거지 무죄로 입증할 수는 없다는 그쵸, 거죠. 그건 유무죄의 문제가 네. 아니에요. 뭐 이분은 특히 지금 군인이에요. 군인의 신분에서는 어떻게 죄가 다른 쪽으로 적용이 될까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군형법이 적용이 돼요. 아. 그래서 수사도 헌병이 하게 되는 거고 군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군 법원에서 1심은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1, 2심은. 네.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 의뢰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양형을 좀 받아줘야 된다면 양형 사유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분한테 전과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일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과 기록 떼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를 막 많이 졌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걸로 처벌을 여러 번 받았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가중되는 요소가 되겠죠. 그렇군요. 삭제 기록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받자마자 이거 아청물이네? 그래서 지웠다. 구매를 언제 했는데 언제 삭제했다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중요할 수 있겠다. 유포했냐 안 했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이 네. 아청물이라는 게 만약에 한 17세 전후 되는 여자애가 교복을 입지 않고 일반인의 옷을 입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청소년으로 알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군인이 뭐 아청물이라고 막 얘기하면 너무 다 객관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막상 영상물을 보면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죄가 되는지부터 일단 따져야 될 거고 자기가 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양형 사유를 검토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벌금형이에요? 아니면 구속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건이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특히 이렇게 요즘 그 아청물 같은 경우에는 N번방 나오기 전까지는 네. 처음 걸린 거다. 그러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90% 넘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요 사회적 이슈 전에는 죄는 되지만 검사가 다른 것들을 보니까 한 번은 용서 받아도 다른 거지.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요번에는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게 이제 기소유예. 판사가 주는 건 선고유예. 기소가 됐지만 판사님께서 아, 너 한 번은 용서해 줄게. 그게 선고유예. 예전 같았으면 기소유예가 될 소지가 높을. 컸죠. 근데 성범죄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거예요. 아동 청소년은 이제 엄격해진다. 그래서 향후에 나오는 처벌을 좀 봐야 되겠지만 과거와는 달리 기소유예 처벌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식으로든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말 예민하지만 우리가 진짜 반드시 다뤄야 할 두 가지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댓글로 평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뜨거운 사연으로 만나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살신 성인! 민 변호사. 좀 높게 좀 해주세요. 살신 성인! 민 변호사!